와우, 뒤에서 그냥 확 던지죠. 오, 괜찮았죠? 오, 완전 똑바로 가잖아요. 두 개 다 똑바로 갔어요. 이런 상황에서 막 해가지고 띄우겠다고 이렇게 하면은 큰 실수 나요. 약간 짧게 잡는 것도 어느 정도 짧게 잡아야 되냐면, 내가 발을 묻었다는 건 지금 내 몸이 전체 땅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만큼 짧게 잡으면 돼. 내가 발을 묻은 만큼 짧게, 안 묻었으면 짧게 안 잡아도 돼, 벙커에서. 그렇죠. 생각한 것보다 오른쪽에 두는 거예요. 체중의 흐름은 왼쪽에. 나이스. 이제 좀 안 해. 그 막 머릿속에는 공을 먼저 때려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데, 그렇죠. 이게 공 위치에 따라 진짜 퍼는 느낌이 있고 막 그렇죠. 이랬었거든요. 자꾸 펄 거예요 아마. 아, 나이스 파. 나이스 파, 나이스 파. 그때부터 느낌을 이렇게 가져가야 돼요. 내려올 때부터 페이스가 지금 열리니까. 알겠죠? 알겠죠? 그리고 약간 왼쪽을 좀 보고 겨냥을 하고 들어가 볼게요. 굿샷. 150. 150. 여기 보고 치면 돼요, 여기. 오케이. 탈출을 목적으로 가고. 나이스. 와, 굿샷. 오, 저 한 번 더. 오. 다르죠? 이런 느낌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와, 깜짝 놀랐다, 내가 치면서도. 그냥 계속 걷어올리면서 쳤던 거야. 네. 네. 나이스. 이제 뭐 쉽죠? 부담이 없죠. 일단 부담감이 없는 거. 오케이, 제가 할게, 제가 할게. 골프가 여기서 이제 또 게임 능력이 바뀌는 거야. 이 느낌 진짜 오늘 완전히 유레카다 이거. 그렇지. 모르던 거 막 아는 느낌이 진짜. 그러니까 싱글 골퍼랑 하면 스코어만 싱클이라고 해서 이게 이 싱글이 아닌 거예요. 맞아. 이렇게만 해도 봐봐요. 지금 너무 좋잖아요. 이렇게 가까이 올 수 있는데. 아, 나이스. 아, 좋아요. 자, 제가 근데 나는 진짜 알려주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이런 데서는 이렇게 퍼터 그립 잡고 공이 나를 쳐서도 이렇게 보낼 수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좋은 데서는 굳이 할 필요 없는데, 이런 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한번 와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런 데예요. 자, 여기 이제 공이 있어요. 여기 한번 찍어주세요. 이런 데 막 지금 모래가 많아요. 지금 이런 데 모래가 많잖아요. 그죠? 거기에다가 지금 턱이 있어서 백스윙 할 때 걸려. 이런 데서는 어떻게 하는 거야? 퍼터도 힘들어요, 여기는. 퍼터도 힘드니까 퍼터 그립 잡고 이 엣지라고 하거든요? 공을 쳐서 보내는 거예요. 근데 다들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이런 걸 모르니까 어프로치는 해야 되겠고 이렇게 하다가 또 터덕이고, 아무리 이렇게 했어도 퍼터도 이게 걸리니까 막 안 되거든요. 그럴 땐 이렇게 한번 쳐보세요.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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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나이스. 공놀이 하는 거예요, 공놀이.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시겠죠? 어쨌든 공을 보내는 거, 홀컵에 넣는 게임이잖아요. 네, 이런 거는 이제 번외다. 알겠죠? 네. 아, 지금도 아. 자꾸 잡는다, 경렬 씨. 다시 어드레스 해보세요. 아니, 어드레스 해보세요. 백스윙 올라가 보세요. 천천히 내려가 보세요. 이런 이미지가 있어야 지금도 봐봐, 열리면서 오잖아. 다시 페이스를 생각해야 된다니까. 올라갔죠? 천천히 내려가 보세요. 어때요? 다르죠? 지금 몸도 많이 앞으로 덤비고 있었죠? 굿! 이렇게 들어가야지. 알겠죠? 어디로 갔지? 지금 벙커. 벙커로 그대로 가세요. 그대로 갔어, 그대로. 이런 느낌. 오케이. 그렇지, 이런 느낌을 나 칠 수 있어. 과감하게 지금 필드 위에서 해 놔야 이제 다음 라운드 때 이제 더 좋아지겠죠. 오케이. 굿. 완전 똑바로 가잖아요. 두 개 다 똑바로 갔어요. 근데 느낌이 처음에 친 공, 그러니까 전샷까지 친 공이랑 느낌이 다를 거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여기 탑에 올라와서 앞으로 덤비면서 시선이 같이 가는 거. 지금은 체중이 뒤에 있는 상태에서. 그렇죠. 이건 치기 전에 한번 봅시다. 하나.
둘. 이런 느낌. 뭔가 앞으로 오는 느낌이 아니죠, 일단. 네. 아. 나이스. 봐봐요, 지금 슬라이스 라인인데도 지금 페이드가 많이 안 났죠. 기존 샷보다. 어우, 굿샷. 조금 이게 보려고 하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다가와지죠. 내리막은 그냥 이렇게 앉아줘야 돼. 발바닥이 평지에 있는 듯한 느낌이 있을 정도로. 그럼 이 상태에서는 상체가 이제 일을 하기 편해지거든요. 이렇게 있으면 이제 상체가 일을 하기 힘들어져. 한쪽으로 쏠리니까. 이 상태에서 어차피 지금은 슬라이스 라인이니까 왼쪽 보고 때려서 어떻게 가요? 가죠. 그리고 풀샷보다는 이렇게 피치샷으로 치는 거예요. 한번 다시 쳐보세요. 그렇지. 그렇죠. 셋업 너무 좋아요, 지금. 나이스. 잘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씩 얻어가는 거예요. 역시? 65. 오케이. 딱 좋네. 자, 아까 같은 실수가 안 나와야 돼요. 어느 정도는 임팩트가 있어야 돼. 알겠죠? 그렇죠. 아, 좀 떴다. 조금 떴지만 아까보다는 괜찮았어. 전반에는 레슨을 받았다면 이제 후반에는 활용하는 쪽으로. 지금 상황은 높이 띄워야 되잖아요, 어쨌든. 네. 그러면 일단 스윙이 무조건 커야 돼요. 스윙이 커야 돼요. 더 커야 돼요. 더. 그렇죠. 그리고 떨어지는 헤드 무게로 빵. 오. 자, 다시. 오케이. 그렇지. 오픈을 시킬 거면 확실하게 시키고. 자, 헤드가 어떤 느낌으로, 이런 느낌으로 올라가야 돼. 생각보다 가파르죠? 네, 오케이. 그렇게 해서 스윙을 크게 갈게요. 그렇지. 진짜 그렇게 한번 계속 해보는 거예요. 자, 헤드가 그냥 우리가 평상시 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위로. 그렇죠. 그리고 스윙 크게 체중 왼쪽에 두고. 나이스. 알겠죠? 생각한 것보다 가파르고 스윙도 커야 된다. 아까 처음에 빈스윙했던 느낌으로 가면 최재형 씨 봐봐요. 여기 지금 공이 어디 있어요? 경계선에 있지 않아요? 에이프론이랑 잔디랑. 이 경계선에 있을 때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 경계선에 홈이 있어, 홈이. 그래서 탁 걸려요. 그래서 여기는 차라리 퍼터를 하는 게 나아. 아니면 아까 내가 알려준 그걸로 치는 게 나아. 그 경계선을 잘 봐야 돼. 지금 퍼터가 없으니까. 여기서 한번 가볼게요. 아, 잘 쳤다. 조금 더 런이 있어도 되니까. 길게 떨어지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거꾸로 이렇게 흔들어 보면, 거꾸로 보면 길이 보이고 내리막도 지금 좀 있거든요, 여기가. 공 있는 쪽에서만 보면 내리막도 있는 게 지금 잘 안 보여요. 여기서 보면은 뭐 거의 평지 같아. 나이스. 오케이. 헤드 길 잘 보면서 천천히 내려가면서 이런 느낌. 알겠죠? 그래서 여기도 좀 공간도 나오고. 자, 어쨌든 헤드 끝을 휘두르는 게 목적이 돼야 돼요. 너무 모양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완벽한 드로우. 체중이 좀 앞으로 오는 것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시선도 이렇게 무너졌던 거예요. 지금 앞핀이고 에이프론 그린 초입부터 핀이 더 거리가 좁아요. 이럴 때는 좀 띄워야 돼. 왼쪽 좀 보고 띄울 때는. 경렬 씨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플레이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 오, 싱글 골프 맞네. 이야, 잘했어요. 띄운다고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띄우는 게 아니고 방금은 진짜 스탠스도 좁아서 진짜 가볍게 헤드만 열고 공을 탁 띄웠어. 이런 게 진짜 좋은 거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막 해가지고 띄우겠다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큰 실수 나오는 거죠. 한 번 더 보여. 그 말 바꿨어. 네. 아, 말 그거 바꾼 거예요? 바꿨었어. 그렇지. 싱글 공이 되려면 이런 걸 잘해야 돼.
이야. 좋겠다. 아, 좋아요, 좋아. 기쁘시겠어, 이렇게 잘 치면. 좋죠, 기분 좋죠. 저보다 잘 치면 더 좋죠, 제자분들이. 거기에 그냥 그렇게 눈으로만 보지 말고 헤드를 진짜 이렇게 내려놓고 시뮬레이션을 딱 공의 중간에 와서 이렇게 한번 굴려보는 요 여기에 라이를 한번 보는 거지. 그럼 보이거든요. 귀로 들을 줄 알아야 돼. 한번 보고. 아, 너무 많이 알겠죠. 자, 다시 자신감. 그 본대로 가서 실패하는 거는 언제든지 수정 가능해요. 내가 스트로크를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지. 맞추면 안 돼. 알겠죠? 이런 이미지보다는 이런 이미지. 알겠죠? 이미지를 그렇게 가져가 보는 거예요. 60. 임팩트가 있죠? 굿. 자, 한 번 더. 나이스. 퍼펙트예요. 디봇이 이렇게 올바르게 나잖아요. 아까는 뒤에서부터 뒷땅식으로 막 두두두두두. 지금 앞으로 앞땅식으로 파이잖아. 나이스. 와, 지금 엄청 깔끔해. 굿샷. 오. 느낌이. 그렇죠, 괜찮죠. 평상시보다 확실히 다르네. 지금. 완전 앞으로 탁 들어간다. 그러니까 임팩트가 있어야 돼, 짧은 거라도. 아, 공이 너무 이쁘게. 약간 좀 더 이게 일관성 있는 느낌을 착 밀어주는 거. 네. 아, 좋다. 조금 더 태워야 되는 라인. 여기서부터 언덕이죠. 여기서 보면 어때요, 지금? 홀컵으로 오는 구간이 여기 전체적으로. 물을 뿌리면 이쪽으로 막 흘러내려오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태워야 되는 라인인 거야. 알겠죠? 오르막이더라도 여긴 라인을 좀 봐줘야 돼. 오케이. 방금 임팩이 조금 셌어요. 네, 괜찮아요. 차라리 이렇게 위로 올라오는 게. 내려가서. 그렇죠. 거리가 훨씬 더 얘가 멀어지잖아요. 안으로 빠지면 더 멀어지고 위로 빠지면 더 가까워. 올라가고 내려오고. 그렇지. 이제는 뭐 제가 안 잡아줘도 이제 몸이 좀 기억을 하네요. 와우. 뒤에서 그냥 확 던지죠. 오. 괜찮았죠. 시선 차이 하나로 체중도 앞으로 안 오고 여러 가지가 바뀌는 거예요. 아, 확실히 낫네. 그죠? 이제 나와서 실수하는 건 솔직히 그때그때 모르잖아요. 맞아. 근데 제가 보니까 지금 이게 앞쪽으로 좀 많이 와요. 그리고 이제 고개축도 같이 무너지고. 야, 이제 뭐 경률 씨는 뭐 그린 주변, 어우! 그린 주변은 너무 좋다. 왜냐면,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오르막이라고 해서 최근에 그린, 바꿨어요. 그, 아, 이것도 최근에 바꿨어요. 왜냐면 그린 주변이라고 해서 오르막인데 이렇게 경사도에 몸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어프로치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오히려 지금처럼 역으로 생각해야 돼요. 체중도 그냥 왼쪽에 두고. 살짝 박힐 거거든. 이게 사실은 더 좋은 거거든. 진짜 이거 보시는 분들 돈 많이 될 거예요. 이제 이게 올려치려고 하는 사람들 꽤 많아요. 진짜. 네, 그러니까. 그렇지. 지금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열리면서 오는 거야. 그럼 손목이 어때요? 이렇게 눌러지죠. 네, 오히려 반대로 돼야 되거든. 이렇게 해서 한번 때려볼게요. 이런 느낌 주고 피치샷으로. 아니요, 팔이 빠지는 게 아니고 몸이 빠져야지. 네, 바디가 빠져줘야지. 봐봐요. 좀 낫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하면 되겠지? 그냥 내가 휘두르면 되겠지? 뭐 몸을 쓰라고 하니까 몸을 돌면 되겠지가 아니고. 자, 제가 전반에도 이게 헤드 잡아주고 도와줬잖아요. 페이스 컨트롤 하는 그 느낌을 제가 준 건데, 그거를 좀 과감하게 해줘야 돼. 나이스. 괜찮습니다. 자, 그렇게 하니까 어때요? 오른손이 여기가 뭔가 더 긴장감이 있죠? 봐봐, 여기가 다 풀려있던 거야. 속도는 안 내도 될 것 같아요. 속도보다는 올라가서 그냥 더. 그렇죠. 네, 떨어지는 힘이 있어야 되니까 어쨌든 스윙은 커야 되고요. 오케이, 헤드 가는 길을 정확하게 믿고.
나이스. 생각한 것보다 가파르게 그냥 올라가는 느낌이지 밖으로 빼는 느낌은 아니거든요. 잘했어요. 발을 묻은 만큼 짧게 잡아준 거고 바깥으로 뺀 게 아니고 헤드가 그냥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크게 해서 떨어지는 무게로. 나이스, 괜찮습니다. 이런 느낌 괜찮습니까? 네, 괜찮아요. 한번 해보세요. 다만 그렇게 했을 땐 더 왼쪽을 많이 봐야겠죠. 이쪽 핀에서. 그렇죠. 핀에서 왼쪽을 많이 봐야겠죠. 이렇게 다 약간 깎이. 아마 그러면 이거 요만큼 가긴 할 건데 한번 해보세요. 오케이, 헤드 가는 길 잘 체크하고. 그렇죠, 많이 안 가죠. 괜찮아요. 이렇게 하려고 했으니까. 이런 느낌으로 페이스를 어쨌든 오픈해야 된다. 다만 오픈한 만큼 왼쪽을 봐줘야 돼. 저기는 중요하지 않아. 스트로크만 하고 끝나면 돼. 어차피 결과는 좋거든요. 그렇게 해서 내가 본대로 갔고 거리 차에 따라서 공이 더 갈 수도 있고 더 빨리 뭐 죽을 수도 있는 거니까. 자, 마지막 홀. 이제 진짜 딱 뭐 왔다. 네. 샤, 시원합니다. 또 오세요. 공이 엄청 오르막이거든요. 진짜 와우. 일단 한번 또 플레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도 두껍죠. 공은 이제 본 건 되게 잘 보셨어요. 채는 짧게 잡은 건 잘했어요. 상체도 좀 서졌고. 그러면 가까워져야 되는데 좀 멀어. 그러면 결국에는 다가가게 돼 있어. 내가 공 쪽으로. 그러면 두껍게 맞는 거야. 멀리 갈수록 숙여지거든. 이렇게 오른쪽 섰어. 지금처럼 많이 보고. 공으로 다가가는 순간 이제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공으로 다가가지만 않으면 채는 잘 빠진다. 나이스! 하하! 알겠죠? 오늘 뭐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페어웨이 벙커, 그리고 이제 드라이버, 티샷, 그거 좀 잡은 것 같고. 아이언 세컨이 좀 아쉬운데 그거는 페이스 컨트롤을 좀 하셔야 돼. 이게 프로들도 그냥 치는 거 아니에요. 하면서 살짝씩 뭔가 컨트롤을 하거든. 여기는 오른쪽 많이 봐야 돼. 이 정도 경사면 오른쪽 많이 봐야 돼. 많이 봐야 돼. 저 클럽하우스 봐도 돼. 공은 어차피 돌아옵니다. 억지로 그 무서워하면 안 돼. 안 돌아오면 어쩌지 이런 생각하면 안 돼. 여기 가야 돼. 그래도 이런 공이 나오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 안 좋은 샷에서 더 똑바로 치네. 이 공이 훨씬 더 좋잖아요. 공에 힘이 있잖아. 아이고야. 아니, 이거 좋은 공이에요. 이거는 뒷땅 아니고 앞땅인데 너무 이제 푹 들어간 거지. 이렇게 높은 데 와야 돼. 이게 경륜씨 높은 데 와봐봐. 높은 데에서 언덕에서 항상 보면 이게 얼만큼 경사가 있는지 공이랑 홀커브 빗대 봤을 때 계속 타는 라이야 얘도. 보여요. 그렇죠. 제가 볼 땐 그쯤 봐야 돼. 봐봐. 딱 보이잖아. 딱 저기서 벌써 그 점을 찍잖아요. 스스로가. 나이스 스트로크. 지금 아주 잘했어요. 나 그 계속 지켜봤거든.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나이스. 오늘 진짜 조금 부족한 거는 여러 가지 있었는데 전체적으로는 실력이 많이 좋아져서 뿌듯하고 이제는 나랑 좀 뭐 한 판 해도.